앱이네요. 이거 뽑히면은 제작자한테 돈 주고 그러나? 이 맵은 좀 가깝네. 미니맵만 보면 알수 있어. 미니맵을 딱 봤을 때 이렇게 미네랄 보이잖아요. 가스. 이게 크면 클수록 맵이 작은 거라서 이 맵은 가깝네. 오! 사신길! 아, 있네. 아이씨. 걷는 줄 알고 좋아했네. 광물이 모자라. 광물이 부족해. 여기도 가깝다, 사신. 이거는 깰수 있겠죠? 깨는 거겠지? 근데 이 맵은 좋은 게 눈이 안 아픈 맵이다. 뭔가 지금 중고비인데도 차를 같아. 이런 맵 좋다. 눈이 안 아픈 맵. 안마당 포트러쉬 할수 있나 봐야 돼. 포트러쉬 할수 있는 곳. 포트러쉬 할수 있는 곳은 없네요. 심지어 여기도 막아놨어. 와, 대박. 원래 여기다가 막 광자포 짓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이사경처럼. 와, 여기도 막아놨네. 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 저그 좋겠다, 여기 맵. 저그가 왜 좋냐면은 맵도 굉장히 넓고, 그리고 저그 특성상 오멀티까지는 막기 쉽잖아요. 근데 오멀티가 가깝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감지탑도 있고. 탱크 자리 한번 봐볼까? 탱크 자리는 내가 만약에 3월트리 왔다 먹고, 3월트리 왔다 먹는단 말이야, 보통 저그들이. 그러면은 탱크 자리가, 탱크 자리도 없어. 개꿀이다, 이 맵. 내가 만약에 3월트리 왔다 먹으면은 탱크 자리가 여기가 있겠죠? 이런 곳. 근데 보통 3월트리를 여기다 먹고, 여기다 먹으니까 탱크 자리가 없네. 그나마 있다고 치면은 여기가 시야가 안 보이니까 여기다가 될수 있겠다. 여기다 감지탑 잡고, 여기다 한 개, 여기다 감지탑 잡고, 여기다 한 개. 그래도 3월티가 안 닿아가지고 이거 의미가 없지. 이 맵은 뭐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짧긴 해. 그러니까 맵이, 아까 말했듯이, 제가 말했듯이 맵이 작아요. 그 대신에 이게 있잖아. 이 잔해가 있어가지고 테란이 이렇게 오는데 러쉬거리가 굉장히 짧긴 해. 굉장히 짧은데, 그럼 저그는 그 대신에 뮤링링 같이 좀 어느 정도 조합이 갖춰줘야 센거 말고, 링링 위주의 플레이를 하면은 그것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좀더 지켜봐야겠지. 게임 하는 거, 사람들 하는 거. 왜냐면은 항상, 나는 항상 그랬어. 나는 항상 나올 때마다, 저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면은 테란들이나 토스들이 이상한 자리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연구를 해가지고 항상 저그가 안 좋더라고. 근데 이 맵은 진짜로 왠지 나쁘지 않아 보여. 베를린 그라드? 뭔가 이 맵도 좀 차르같이 보인다? 오, 그쵸? 나 중급인데? 하나도 안 바꿨는데? 뭔가 이번 맵들은 다 눈이 좀 편하네. 와, 여기 안마당 넓다. 일단 대군주 놓는 곳은 없네요. 대군주 놓는 곳이 없네. 그리고 포트러쉬 할수 있는 곳이 없고, 포트러쉬 할수 있는 거 없죠? 아, 근데 대군주 못 놓는 곳이 없는 게좀 아쉽다. 대군주. 사신길은 여기 있고. 왜 사신길을 만들어주는데 대군주는 안 만들어주는 거야? 그다음 내가 만약에 적으면은 여기다 안마당 먹고 3월티 여기다 먹겠죠? 그럼 3월티를 어디다 먹느냐? 3월티 여기 아니면 여기를 먹잖아? 그러면 보통 3월티 여기다 먹는다 쳤을 때 탱크 자리라고 한다면은 그나마 뭐 여기다가 한개 두고, 여기다 한개 두고, 여기 먹으면은 탱크 자리가 여기다가 밑에다가 두겠네. 여기 밑에다가. 그러면은 저그가 이거를 막으려면은 이렇게 쭉 가가지고 양방향을 싸먹기. 이 맵은 좀 넓죠? 아, 좀 멀죠? 아까 보다 훨씬 더 미네랄이 좀 뭔가 작아 보이죠? 미니맵으로 봤을 때. 다섯 번째 멀티가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맵도
괜찮아 보인다 저거가. 왜 이렇게 다 괜찮아 보이지? 아 역시 게임을 해봐야 되는데 봤을 땐 가장 괜찮아 보이네. 탱크들도 많지도 않아 보이고, 그리고 중앙도 넓고, 그 다음에 저거가 그 돌릴 곳이 굉장히 많아요. 빈집 갈 곳. 그리고 테란이나 토스가 3멀티 먹기 힘들어. 왜냐면은 3멀티 여기 먹으면 3멀티 여기 하면 여기잖아. 근데 적은 특성상 3멀티까지 먹기 쉽잖아요. 워낙 그 이동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가격이 싸니까. 근데 토스나 테란은 먹기가 좀 힘들겠네. 이렇게 좀 길어가지고. 맞아요. 데크트 빠지는 거 맞아요. 강아지? 강아지 어딨어요? 강아지? 없는데? 대군주가 더 필요하겠어. 근데 아마 빠지지 않을까요, 강아지? 안 보이긴 하는데 빠지지 않을까? 만약에 안 나오면은, 안 빠지면은 그냥 죽이세요. 아, 이거구나. 이거 그냥 죽이면 돼. 어? 뭐야? 못 죽이네? 예전엔 죽일 수 있었는데? 뭐냐? 이거 왜 사라졌네? 너무 잔인해서 그런가? 못 죽이긴 했네. 아니, 만약에 이거 때문에 지면 어떡해, 게임. 구석에 가둬놔. 너못 나와, 이제. 이렇게 하세요. 아, 뭐야, 나오네? 되게 잘 빠져나오네? 원래 왜 가해축수가 포화축수보다 덩치가 커가지고, 포화축수로 하면 빠져나올 거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가해축수를 취소하고 만든 건데도, 이렇게 되네? 광물이 부족해.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 있는데 말이야. 일단 사신길 여기고, 상대방 위치가 여기죠? 앞마당 대공주 노는 곳 있네. 와우, 좋아. 이 제작자 아주 훌륭해. 1, 2, 3, 4. 1, 2, 3, 4. 여기는 탱크 자리가 였다가 두겠네. 1, 2, 3, 4, 5. 아니, 랩이 다 전체적으로 저거가 좋은데? 멀티도 가깝고, 이거 풍부한 가스 아니고, 풍부한 가스는 이게 보라색이어야죠? 여거. 근데 이거는 지금 초록색으로 나오니까 풍부한 가스는 아니고. 맵이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 있네. 이맵 좋다. 왜? 일단 그 포트러쉬 할곳 포트러쉬 하나 둘셋넷 포트러쉬 할곳 있긴 하다. 여기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포트러쉬 할곳 있긴 하네. 여기는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근데 네개 지어야 되는. 네개 짓는 거는 적어도 괜찮죠? 전체적으로 좀 좋아 보이네, 저거가. 멀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이제 상대방 토스나 테란이 멀티를 먹기 쉬운 지형도 아니고, 아마 이 맵은 토스가 좋아할 것 같긴 하다. 토스가 네 번째 멀티까지는 먹기 쉬울 것 같고요. 다섯 번째도 먹기 쉬울 것 같고, 이 맵은 좀 후반 많이 나오겠네. 로맨틱급은 아닐 것 같긴 하거든요. 로맨틱급은 아닌데, 그래도 후반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맵은. 제2의 로맨틱 정도? 왜냐면은, 일단 미니맵으로 봤을 때 미네랄 되게 작죠? 가스랑? 그래가지고, 이런 맵들이 보통 후반이 많이 나오는 맵들이에요. 뭐, 딱히 특이한 건 없네요. 나쁘지 않은 정도?
2세 같아 느낌이. 딱 그냥 멀리서만 봐도 되게 맵이 작아 보이죠? 멀리서만 봤는데도 맵이 작아 보여. 어? 그렇게 작진 않네? 생각보다 작진 않네요. 미니맵으로 봤을 때 작지가 않네. 나 사신길 있고 앞마다 어 있고 어 나이스 있고. 나 포트러쉬 할 수 있는 곳이 하나 둘 셋 넷 없고. 어우씨 창문을 닫고 싶어. 나 멀티를 먹으면은 저거가 멀티 먹으면 여따 먹으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다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여기 아니면은 여기. 근데 아마 여기 맞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탱크 자리는 여기 있네. 이곳 탱크 자리가 있네. 이 맵도 뭐 괜찮아 보이네요. 무난하네. 왜냐면 멀리서 그러니까 그 게임을 하기 전에는 맵이 좀 되게 작아 보였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맵도 넓고 그 다음에 그 저글링 맹도층 돌릴 곳도 많고 그 다음에 산멀티도 그렇게 멀지가 않네요. 이 정도면은 딱 안 멀어. 이 정도면 딱 적당한 그 거리야. 아 요새 밸런스가 저그가 안 좋아서 저그를 밀어주는 맵인가? 요새. 뭐 특이한 건 없죠? 사신길 여기 있는 거랑 앞마당 대군주 놓는 곳 있고 뭐 특이한 건 없네. 궁금하네. 왜냐면은 제목이 그러니까 맵 제목이 뭔가 간지나 알타리스의 자존심이래. 일단 사신길 있고 앞마당 대공주 놓는 곳 없고. 광물이 모자라.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 더 붙여야지. 왜 없는 거야 대체 앞마당 놓는 곳이. 짱나게 여기다 두면은 걸리겠지? 여기다 두면 안 걸릴 것 같은데? 여기다 놓는 것 같은데? 자, 정중앙에 있고. 어? 여기 꿀멀티 꿀멀티가 있네. 와 꿀멀티 있으면 저거 거지. 하나 둘 셋. 와 이 맵도 되게 넓다. 와 이 맵 진짜 넓다. 아니 진짜 크다 맵이. 되게 크다 맵이 엄청.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탱크 자리 없죠? 다섯? 여섯? 일곱? 뭐냐? 왜 저그가 다 좋지 맵이? 저게 안 걸려요? 아 그래요? 여기 탱크 내려준다고 여기? 여기 탱크 내려진다고요? 근데 여기 탱크 내려지는 거는 그다지 무섭진 않죠?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나 둘 셋 먹자 여기서 멀티를 여기다 먹잖아요? 그럼 탱크 여기다 내려놔도 여왕이나 포아척스 그런 걸로 이제 커버 가능하니까. 로맨티요? 로맨티 빠졌어요. 이미 굉장히 기네. 아 넓네. 그리고 맵도 되게 넓죠? 중앙에? 완전 저거가 미르링으로 싸먹기 너무 좋지? 그 다음 꿀멀티가 있는 게 좋아. 왜냐면은 다른 종족은 여기 먹으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저거는 여기 멀티 먹기 쉽단 말이야. 이 맵은 제 생각에는 그 저그 유저가 만든 것 같아.
왜냐면은 앞마당 두는 곳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 있으면 안 걸린대잖아. 여기 있으면 안 걸리면은 다 보이는 거야. 그냥 모든 게다 보이는 거야. 어? 그래서 맵도 길고 괜찮네. 근데 게임 나오기 전까지 모른다는 거. 왜냐면 직접 해봐야 돼. 진짜 해봐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뭐 확정지을 순 없지만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잘 나온 맵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블리자드가 저는 이번에 그맵 되게 오래 걸렸잖아요, 바꾸는데. 그래가지고 대충대충 아무거나 뽑아서 할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딱 개념 있게 했네. 다른 종족은 싫어하겠네. 근데 테란들이 싫어할 만한데 테란들은 보여 좀 받아야 돼. 왜냐면 이번 시즌에 테란들이 좋은 맵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보여 좀 받아야 돼.